헐리우드 리얼 액션의 대명사인 톰 크루즈와 그의 대표 액션 프랜차이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최신작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은 컴퓨터 그래픽을 배제한 리얼 액션으로 폭발적인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What the hell is he doing? I find it best not to look.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의 중심을 이루는 빅 스턴트가 사실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어 완성된 것이라면 톰 크루즈는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When you look at the films, there's no CGI, so... 저 역시 이렇게 명장면을 수차례 선사하며 팬들에게 놀라움과 재미를 선사해온 톰 크루즈의 액션이 CG가 없는 리얼 스턴트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엄밀히 말했을 때 그의 스턴트들에 꽤 많은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프 스턴트가 CG에 의해서 완성이 된 명장면이라는 사실이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긴 분량의 롱테이크 씬으로서 엄청난 거리를 뛰어와서 바로 점프 스턴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두 개의 테이크가 연결되어 롱테이크로 연출된 스턴트라는 것이죠. 먼저 점프 스턴트 촬영 현장을 보시게 되면 상부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톰 크루즈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와이어를 연결시킨 장치가 보이실 겁니다. 이 장치를 컷의 시작점부터 스턴트가 마무리되는 지점까지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와이어의 작동이 필요 없는 위치에까지 이 장치를 설치해두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우며 제작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 지점부터 와이어가 실제적인 용도로 활용 가능해지는 범위의 시작 지점까지는 와이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와이어에 의한 안전 확보가 필요한 지점부터 와이어를 착용하고 점프 스턴트를 하여 이 두 개의 테이크가 만나는 지점을 이어붙여서 하나의 롱테이크가 되도록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도입부에 언급한 컴퓨터 그래픽의 사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두 개의 테이크를 그냥 붙여버리게 되면 연결 지점이 화면에서 튀어버리기 때문에 롱테이크라는 연출 의도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므로 테이크 간의 연결점을 CG를 이용한 구조물로 덮어서 화면상으로는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 롱테이크에 의한 스턴트 명장면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CG팀 입장에서는 와이어를 지우는 것보다 구조물 CG를 삽입하는 것이 더 쉬운 작업으로 와이어 지우는 김에 구조물 CG 집어넣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쉬운 하지만 효과적인 연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킹스맨의 교회 액션에서도 콜린 퍼스와 그의 대역을 교차시켜서 롱테이크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데어데블의 모든 시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작되는 대부분의 영화는 작게든 크게든 CG를 이용하여 화면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편집 테크닉은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CG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 액션과 스턴트에 CG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은 엄밀히 보면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의 액션과 스턴트가 CG에 의한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죠. 다시 돌아가서 이 스턴트가 정말 롱테이크로 촬영이 되었던 두 개를 엮어서 촬영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CG가 사용되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상관없이 스턴트 도중에 다리가 부러지면서도 완벽하게 촬영을 마무리 지은 톰 크루즈에게 단순히 프로라는 식상한 수식어가 아닌 그만을 위한 최상급의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